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한 가지 인사만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그 가운데 2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긴 엘리후의 말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 어떤 사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엘리후가 누구를 겨냥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욥을 겨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시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 당신을 무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말씀은 욥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엘리후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해야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욥의 친구들도 비난하고 욥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해야지 왜 엉뚱한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말씀을 먼저 사용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데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아, 이 권면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데 사용되지 않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데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